그리고 추위피. 그래서 이첫 주일에는 시영장군의 일단 시호가 있는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사문이란 기업이고, 또 한 가지는 이 양반의 성품을 마지막에 이 양반이 돌아갔을 때가 팔도 도총사 이 지위를 갖고 이성계를 파견한 건데 결국은 위아드 해군이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성은 최고, 귀는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의 성품을 얘기하는데 공은 강직, 충정, 풍자. 강직하고 충정하고 역사를 연구하다 보면은 역사도 평가를 해야 될 시기가 있고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역사상에서도 그런 일들이 몇 번 있었고요.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극적인 인물 중 하나가 바로 최영 장군과 이성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판단을 내립니다. 역사학자는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누구나 한마디씩 하고 싶은 거죠. 특히 최영의 선택이 옳았는가, 이성계의 위아도 해군이 옳았는가. 저는 위아도를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만주를 가게 되고 고구려족을 답사하고 그러다 보면은 고구려족이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압록강 하구인데요. 압록강 하구에 가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신의주 외에 신의주 북쪽에 이러면 서안평, 박작성 등등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박작성 건너편에 있는 섬이 위화도입니다. 여기서 이성계가 말을 돌리게 된 것이고 그것이 고려를 쓰러뜨리고 조선을 건국하게 된 결정적 배경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성계의 조선의 건국을 정당시하는 사람들, 고려의 후기 내지는 마렵 사회가 부패와 부정으로 얼룩졌다는 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성계의 위아도 해군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반면에 조선의 건국과 조선 사회를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리고 비교적 민족적 자의식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최응의 판단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도 상당히 판단하기를 어려웠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그 양반들의 행동과 그리고 그 시대의 역사 배경을 통해서 그 당시 그리고 현재 한국사에 가진 의미와 역할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것이죠. 최영은 정말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불렀었죠. 최영 장군 노래,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리고 지금 이 뒤에도 보면은 공의 성격을 논하면서 강직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최영 장군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격적인 면에서는 거의 나무랄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뛰어난 무장이었었는데요. 젊은 날부터 굉장히 큰 공을 세웠습니다. 당시 고려사회는 상당히 어려웠었죠. 강도 정부가 끝이 나고 원나라의 지배에 들어가면서 결국은 고려는 나락의 길로 점차 내려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흔히 말하는 고려 말기에 들어오면 걷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고려를 지배했던 것은 친원 세력들 그리고 권문 세족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이었었고요. 여기에 강력하게 저항하면서 태동된 세력이 흔히 말한 유교족 또는 성략을 바탕으로 한 신진 사대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젊었습니다. 그리고 부패한 불교 그리고 부패한 원나라, 이들과 대응하기 위해서 당연히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채용을 했고요. 그 성략은 그 나름대로 시대적인 소명을 할 만한 가치와 이유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중국에서는 원나라가 거의 끝이 나고 있었고 명나라라는 신흥 세력들이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역사적인 큰 맥락으로 본다면 역시 이성계를 정점으로 한 신진 사대부 세력들이 승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역사는 그렇게 단순한 것은 아닙니다. 당시 고려사회는 원나라 지배에서 오랫동안 지탱이 되다가 남쪽에서는 왜구들이 침공을 했습니다. 이미 13세기 초부터 왜구가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무렵쯤 가게 되면 14세기 중반 이후에 가면 얼마나 왜구의 침입이 극심한지 흔히 말하는 삼남지방은 물론이고 당시 수도인 개경 근처까지 육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서는 중국적이 혼란기에 들어가면서 홍건족들의 반란이 일어났는데요. 그 반란의 무리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좀도독 정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한 나라 전체를 뒤흔들고 결국은 나중에 명나라를 세운 주원장도 홍건족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 홍건족 세력이 횡행하면서 당연히 그 한 일파가 고려로 국경을 넘어서 쳐들어왔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고려는 내적으로 온갖 부정과 부패에서 문제가 생기고 남쪽과 서쪽에서는 외구 세력들이 침공해 들어왔고 북쪽에서는 홍건족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국난을 극복하는 길은 오로지 무장들의 힘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때 두각을 나타낸 무장이 채용 장군이었었고 그보다 조금 더 나이가 어린 사람이 바로 이성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채용과 이성계는 고려 말에 실력자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과정 속에서 고려는 어떤 정책을 취해야 될까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당시 중국 세력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서 결국 원나라는 쓰러지고 명나라가 들어섰습니다. 새롭게 들어선 명나라는 당연한 일이겠지만은 과거 원나라가 지배하거나 간섭했던 모든 지역들을 명나라의 통치 또는 관리 지역화로 끌어들이려 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동쪽에 있으면서 가장 강력할 수도 있는 그리고 전략적 가치도 높은 흔히 말하는 고려의 땅들, 즉 원나라에서 지배가 되었던 관리가 됐던 고려 본토 이외 북쪽 지역도 명나라에서는 차지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려 정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신흥 명나라와 전쟁을 벌이면서 그 땅을 뺏기지 않을 것인가, 아니면 그 땅을 줄 것인가, 이런 과정 속에서 강경파와 온건파 간의 대립도 생기게 된 것이죠. 1370년입니다. 당시 고려의 대군이 압록강을 넘었습니다. 그 압록강을 넘은 이성계의 군은 한때 고구려의 수도였던 현재 지반시 일대, 그리고 조금 더 가면은 고구려의 첫 수도로 알려져 있던 환인의 오녀산성을 점령하고 지금 요동 지방까지 공격해 들어갔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1370년부터 그 이후 시간 동안에 고려는 거의 문지경에 섰던 남만주 일대를 충분히 장악할 수가 있었다고 봅니다. 물론 북만주라든가 동만주는 더더욱 가능했었죠. 잠시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95년도에 북만 지역에서 말을 타고 내려온 적이 있는데요. 그 당시 때 환인 지역에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성계가 1370년에 이성을 점령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돌아서 보니까 고려사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만 우리는 그 성을 올랍성이라는 이름으로 배웠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이 환인의 오녀산성과 일치시키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그 시기에 고려 군대들은 압록강을 건너서 오늘의 요동의 심장부인 요양성까지도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자,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결국 고려는 마지막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당시 공민왕이 죽고 우왕이 들어서면서 채용 장군은 결국은 한편으로는 정치적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데요. 그를 비롯한 일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명나라와 전쟁을 벌이면서 만주의 일부를 장악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성계는 결국 도운수였던 채용의 명을 받들어서 많은 군대들을 거느리고 압록강을 향해서 북진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들을 많이 갖고 있었고요. 이런 견해들이 결국은 이 요동 정벌군의 발걸음을 어렵고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의지해왔을 때, 즉 유화되었을 때 이성계는 드디어 말머리를 돌리기를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는 네 가지의 조건을 들어서 도저히 유화도에서 더 이상 행군할 수 없다는 4대 불가역이라는 명분을 내세웁니다. 이소 역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작은 것으로서 큰 것에 반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외에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 장마철이기 때문에 군비를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다. 라든가 군사를 북쪽으로 돌리면 남쪽에서 외교의 침입을 방어할 수가 없다라든가 이런 요인들을 갖고 명분을 내세우지만 가장 큰 것은 이소 역대라는 겁니다. 결국 이성계는 말머리를 돌려서 다시 개경으로 군사를 몰고 진격해 내려갑니다. 쿠데타가 시작된 겁니다. 이소 역대라는 것은 결국은 이소 사대라는 이름을 해서 조선조 500년 동안 조선의 정책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것은 조선의 국가적 정책뿐만 아니라 조선사의 전반에 스며든 아주 나쁜 이데올로기가 된 것이고 지금도 우리는
여기서 크게 아주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성계는 돌아온 직후에 최영장군을 잡았고 그리고 삼수형에 처했습니다. 결국 최영장군은 역사의 무게에서 사라지게 된 거죠. 그가 얼마나 원통하게 죽었는가는 그 당시 때 채용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 그리고 고려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채용 장군의 무덤이 있습니다만은 채용 장군의 무덤에는 풀이 나지 않는다라는 말이 전해질 정도로 그 당시 때 채용 장군과 채용 장군의 뜻을 따르던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억울하고도 불운한 일이라고 한 것이죠. 이런 채용 장군은 조선조 500년 동안 조선조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질 때, 조선조가 정치를 못할 때, 특히 지배계급이 아니라 민간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현재 무덤이 있는 이 모신, 이 주변 지역의 경기도 고양시일 때는 채영 장군을 이른바 무속에서는 신앙의 대상으로 모시고 있고요. 그리고 채영 장군을 모신 이런 사당이라든가 굿당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채영 장군은 우리 역사에서 독특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 시기 우리가 4강대국에서 포위됐고 그리고 남북이 분단된 상태에서 북한의 위협에 처해 있는 이 시기에 우리는 어떤 정책을 취해야 될까? 그리고 어떤 임무를 필요로 할까? 생각이 많습니다. 최홍 장군 아니면 이성계 역사학자로서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갑니다. 참 어렵습니다. 도대체 이 난국을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될지, 그리고 최영 장군과 이성계, 이두 양반을 합친 이런 독특한 인물이 만약 등장한다면 우리가 처한 이 위기를 어쩌면 잘 극복할 수 있겠죠. 황금을 보기를 똘같이 하라는 어버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한평생 나라 위에 싸우셨으니 그 이름 위대하다 재영 장군. 오래돼서 그런지 정확한 가사가 생각이 잘안 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려서부터 강직한 성품, 그리고 거짓말 안 하는 것, 이런 것들에 큰 영향을 준 것이 최홍 장군과 그 양반을 기리는 노래인 것은 분명합니다.